김여정이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서 사실상 2인자로 위임통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. 시장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네, 어제 시가를 방산주, 스펙코, 뭐 빅텍 다 상한가 들어갔죠.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. 북한은 1인 통치 체제입니다. 그러니까 한 사람의 권력이 모두 다 집중되어 있는, 그리고 또 세습형 권력 체제죠. 근데 여기서 일부 권력이 동생한테 위임을 받아서 이양한다?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말에는 안 되긴 하지만, 지금 아무래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 스트레스가 많다. 뭐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권력의 일부분들은 이제 동생이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. 근데 뭐 신병 이상설이나 뭐 어떤 북한 체제의 통치의 변화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나오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얘기가 김여정 위원장의 목소리가 커진 건 벌써 한달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확인했다는 관점이고요. 그 밖에 또 어떤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되면 환율이 급변했었을 텐데, 어제 NDF 환율을 보게 되면 여외 시장에서 환율도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시장에 미치는 역할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. 하지만 그래도 염두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권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, 그러니까 견고했던 부분들이 좀 변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는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요.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비상체제 아니면 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신변의 위상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체할 수 있는 2인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 쪽으로는 약간 안도감은 볼수 있겠는데, 하지만 지금 과거에 보여줬던 북한의 수령이라고 하는, 그러니까 즉 1인 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점들도 일단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.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당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겠지만, 좀더 길게 보게 됐을 때 북한이 갖고 있는 1인 체제라는 위상이 흔들린다는 관점들은 여전히 앞으로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는 관점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